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전체 의석수 가운데 정당 투표율을 일정 부분 연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진보정당 등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표를 50% 이상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왜곡해 왔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은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다.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발목 잡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김웅호 정의당 시당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는 결국 진보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진출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연동형도 아니고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거는 준 연동형이죠. 50%를 적용하자고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완전 연동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준 연동형 이 제도라도 실현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개혁하는데 지름길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